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힘든 계절이죠. 특히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 대부분은 시설이 낡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포항 죽도분의 경로당 옥상이 하얗게 탈바꿈했습니다. 포항 지역 한 기업의 자원봉사가 더해져 단열 페인트로 쿨루프 도색 시공을 마친 겁니다.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가 되는 경로당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쾌적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당겼습니다. 일단 되게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했죠. 올 여름이 무더웠다 되게 덥다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쿨루프 시공을 마친 경로당 옥상은 태양광 반사 효과로 복사열을 반사시켜 여름철 냉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쿨루프 사업 시행을 위해 신색 도료가 시공된 이후 건물 내 실내 온도는 평균 2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경로당에 와서도 냉방비 걱정에 섣불리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이제 2층이 딴 데보다가 여름에 햇빛이 나고 하면 많이 더 덥거든요. 더운데 아주 그걸 아주 못 느껴받는 그건데 그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에 이렇게 해주셔서 금년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잘 지내겠다 이거를 생각합니다. 한편 기록적인 폭염이 해마다 심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상승되는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 포항에서는 많은 기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소외 계층이나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조금 많은 자원봉사가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후원과 자원봉사의 손길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